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오전 10시를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김우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는 좀 코미디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시위가 악화되어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국가기관이 점령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한 군의 통상적인 필수적인 계획서, 그것도 기무사에서 준비했으니까 그것은 계엄령 선포 계획이 아니고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병력을 출동하고 할 것이냐 하는 이 계획서를 외부에 유출시켜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계획했다든지 내란 예비 업무를 했다는 식으로 엄청난 혐의를 씌워 가지고 선동을 하는데 중요한 언론조차도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국방부 장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형사 사건으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지난 7월 10일에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수사 지침까지 내렸어요. 수사단에 육군 출신은 넣지 마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마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불신한다는 노골적인 감정을 섞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비로소 진상 파악을 위해서 문서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집된 문서 중에 새로운 게 있다고 발표를 한걸 보니까 그게 계엄령이 펴졌을 때 포고문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언론사를 어떻게 접수하느냐 하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병력 출동 계획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국회에 알려가지고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해제를 결의하면은 해제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사안인데 이거를 잘못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순서를 거꾸로 한 거죠. 진상 조사를 하고 이게 수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않고 수사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현상이 뭐냐를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일이 두서가 없어져 버리면 그 뒤에 다 무리가 하게 됩니다. 단추를 잘못 꿰면은 그 단추를 다시 벗겨야지, 단추 잘못 꿴걸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꿰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옷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국민 앞에 서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사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견제를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역 장성들입니다. 예비역 장성들 모임, 뭐 수많은 모임이 있죠. 육사 동창회 그리고 성우회 그 이외에도 수많은 모임이 있는데 이상하게 예비역 장성 중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은 무리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아, 있군요. 한 분. 한철룡 예비역 육군 소장이 개인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왜 육군을 배제하느냐. 그 이외에는 조직적으로 그 수많은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역 장성은 이게 쿠데타 음모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군대를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합참의장,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했던 분들, 왜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또 하나, 자유한국당이 침묵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의원들 개별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당의 결속된 움직임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이념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군 선동에 대응도 못하면서 무슨 보수 이념 개혁 운운합니까? 그럴 자격도 없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어놓아야 그게 살아있는 야당 아닙니까? 그것은 젖혀놓고 계파 싸움 차원에 공허한 논리 투쟁 해보았자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변 소속인 석동현 전 부산 지검장, 지금 변호사입니다만 이분이 페이스북에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을 썼습니다. 제목이 청와대 참모들과 대변인의 한심한 판단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일 때 불과 며칠 뒤면 귀국 예정임에도 마치 정말 화급한 일인 듯 현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군 독립수사단 편성과 수사를 지시했다. 군 독립수사단 편성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대통령이 국외 출장 중 긴급 지시를 한 것도 이례적이다. 일부 외신 기자들은 마치 한국에서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 동안에 무슨 쿠데타 모의라도 벌어진 줄 알았다고 한다. 귀국 후 며칠 뒤인 7월 16일 문 대통령은 군 독립수사단이 수사 중임에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20일 청와대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외에 67쪽짜리 부속 문건이 존재하며 군이 언론과 국가정보원은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까지 무력화하려 했다는 내용도 발췌해 수사 결과 발표하듯 공개했다. 이를 순서가 정말 뒤바뀌었거나 아니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며칠간의 국외 순방 중에 그럴 것이 아니라 1년 반 전의 문건이니 귀국 후 자료 제출과 보고를 먼저 받아본 연후에 문제가 있다거나 더 상세히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정규 수사기관을 시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 어차피 이미 현직 국방장관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군 독립 수사단을 만든 마당이라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좀 지켜보고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군 독립수사단이 막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그 일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고, 그것은 독립수사단의 수사 기초 자료일 것이다, 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한 뒤 이를 입맛대로 해서 공개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은 어떻게 되며 독립수사단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수 있겠나? 특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할 군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나? 도대체 청와대 참모들의 판단력은 왜이 모양인가? 만약 여당 일각의 시각처럼 기무사의 문건 내용을 탄핵 기각시의 쿠데타 모의라 본다면 어느 정부를 겨냥한 정부 전복적 쿠데타라는 것인가? 문건이 작성된 2017년 2월 당시는 비록 탄핵 안으로 권한 정지 상태에 있었지만 정부 수반은 엄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박전 대통령을 사실상 식물 상태라 보더라도 적어도 당시 집권 세력은 현재처럼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니었다. 현재 여당 일각의 의심처럼 당시 군부에서 만약 탄핵 기각 시에 계엄을 하고 쿠데타 예비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박전 대통령이나 그가 이끄는 정부가 될 터인데, 박전 대통령을 실각시키기 위해 군에서 쿠데타 모의를 했다는 것이 성립 가능한 가설인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게 자꾸 코미디로 간다는 게제 말씀이 바로 그건데, 탄핵 기각하면은
계엄령을 펴서 쿠데타를 하겠다. 쿠데타는 정권을 뒤집어버립니다. 탄핵 기각을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직무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뒤집어 엎는 쿠데타 계획을 했다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쿠데타는 현존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코미디입니다. 석동연 변호사니까 바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탄핵 기각하면은 촛불 시위대가 들고 일어나고 탄핵 인용을 하면은 태극기 집회 시위대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양쪽에 다 대비해서 어떤 결과든 폭동이 일어나서 국가가 무력화될 때를 대비한 계획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가 폭력화될 때 대비했다는 것은 싹 빼버리고 마치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까 논리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 말이 맞다면은 그럼 이 시위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기 위해서 쿠데타 했다는 것이지 않느냐. 이게 청와대 비서진의 판단력이 이 정도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하면은 모든 사건은 무리를 하면 코미디로 가버립니다. 감사합니다.